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기 다루는 거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저는 피아노를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진 않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그 독학으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잘 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 악기를 연주하면 감성 발달에도 좋지만 애들이 지능도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특히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 막 태교 음악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아이가 똑똑해진다고, 태아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편견이 조금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코메디닷컴이라고 하는 그 의학 전문 지금 웹진에서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근데 악기를 배우는 것과 지능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악기를 배우는 것이 전체적인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광고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러 강요한다. 아이고, 진짜 악기를 연주하는 거 강요하면, 그죠? 진짜 하기 싫죠.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배우는 것이 기억력이나 수학, 읽기, 쓰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있잖아요. 모차르트 그 음악의 신동, 천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모차르트가 수학도 그렇게 잘했대요. 수학. 모차르트 수학도 그렇게 잘해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그 초등학교 때 벌써 대학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수학적 능력이 높아서 수학과 음악적인 능력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 모차르트 시대 때에는요, 그 모차르트가 그 어렸을 때부터 막 궁정을 돌아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또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차르트를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걔가 어떻게 음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태도로 연주하고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게 연구돼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모차르트에 대해서는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편지들도 잘 남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어쨌든 그리고 모차르트는 뭐 이탈리아어 같은 것도 외국어도 잘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일본 후치타 보건대학교와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교 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54개의 연구에서 7천여 명의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음악 훈련이 나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다른 분야에서 정신적 또는 학업적 기술을 쌓는데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 음악적 능력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의 지오반니 살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음악들이 아이들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는 그 어떤 그런 고정관념, 그러한 생각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의 인지력이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음악만을 가르치면은 그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것을 그 사람의 인지 능력에 맞고 그 사람의 특별한 뛰어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음악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러한 다른 그런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뇌는 음악을 연주하면 음악을 더 잘할수록 훈련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음악을 배우면 수학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일반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개니까 만약에 아이가 수학을 잘하게 만들고 싶으면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고정관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교정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음악 훈련은 사회적 기술이나 자부심을 향상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산술적인 음악 표기법과 같은 음악 강의의 특정 요소는 다른 분야에서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인 다른 모든 분야의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학부모님 계시면 아이들한테 너무 악기를 막 싫어하는데 막 악기를 강요하거나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애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다 전해드렸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예,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